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아주 훈훈한 소식과 미담으로 한 시간 동안 가득 찬다고 들었습니다. 예. 연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고통도 많지만 오늘만큼 훈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예, 또 지난 1년 동안 하여튼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응원하고 민생 살리기 애쓴 공로가 인정돼서 어제 허리케인 라디오가 주는 공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과분합니다. 날마다 상담하고 있는데요. 예.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예. 문제.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시니까. 한 달치 월급이 이자로 더 나온답니다. 예.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항상 풍금 씨 있었는데 풍금 씨가 개인 사정으로 지금 못 나왔습니다. 예. 유튜브를 보니까 어제 가요 무대에서 풍금 씨 잘 봤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연말이라 풍금 씨가 대목입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풍금 쌤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목에는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 대신 풍금 씨 대신에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구세군 이형은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예. 구세군 아주 제복까지 딱 네, 차려입고 오셨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아, 해서. 네. 그 S 양쪽 견장에 있는데 네. S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숲 셀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구세군이 이제 먹이고 시키고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갖고 있고요. 아. 하나는 이제 서브드 투 서브 해서 이제 섬김을 위해서 섬김 받았다. 이렇게 네. 이제 좀 와. 종교적인 좀 의미가 담겨 있긴 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구세군 이 형은 홍보 팀장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달 전쯤에요.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요. 11월 말쯤이었는데 일본에 살고 계신 70대 청취자분께서 불우아동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2천만 원을 기부해 줬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보내준 청취자의 따뜻한 마음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네. 저희가 그래서 찾은 곳이 이제 구세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팀장님이 구세군에서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2천만 원 어떻게 이제 쓰이게 됩니까? 네, 그 저희 사업팀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마음을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아동과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의료비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노인 가구분들은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영훈 팀장님 방송 출연 많이 해보셨나 봐요. 긴장 같은 거 전혀 없으시네. 아니, 아까 편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지금 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좋아요. 그렇게 네, 해주세요. 네. 아, 그래도 홍보팀장이니까 출연 좀 하시지 아닙니다.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건 처음 오늘 또 해보고. 아, 처음 하시는구나. 아주 잘하시네요. 오늘 데뷔하는 걸로. 예, 예. 네, 좋습니다. 아주 귀한 곳에 각각 천만 원씩으로 이제 배분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거나 네. 또 진료를 제때 못 받는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도 네. 그 뇌병변 아동이 있었거든요. 시설에 네. 있는. 근데 그 친구는 또 다 비급여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네. 시설에서 다. 그런 아이동들을 이제 병원에서 추천을 해주면 네. 네, 저희가 의료비나 또 그 이후에 치료까지도 진료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선 냄비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카드를 하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 카드랑 비슷한데요. 그 카드를 드리게 되면 그 바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 약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슈퍼에서 먹으실 음식을 사신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카드는 또 안심 카드예요. 그래서 주류 이런 거 사실 수가 없습니다. 아. 좀 건강한 카드입니다. 자선 냄비 긴급 카드. 긴급 지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그 병원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구세군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으세요. 네. 그 병원에서 사회복지팀에서 추천을 해주면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를 또 참고를 네. 하고 지원을 드리게 되어 있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 지자체 또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개인이 직접 저희도 사무실에 오셔서 쓰시기도 하고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네, 그렇게 지원을 좀 드립니다. 구세군이 이렇게 본부는 네. 서대문 쪽에 있잖아요. 네, 충정로에 지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다가 많이 뵀는데 네.
지부도 많이 있나요? 왜냐면 이렇게 찾아오신 네. 분이 있다고 하니까. 아, 네. 8개 지부가 지금 있고요. 광역 지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새 밑에 보면 거리에서 구세군 우리 익숙한 종소리.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사랑 사회복 공동 모금에서 뭐 사랑이 온도타 네. 두 개가 상징적인데. 네. 올해 목표액은 얼마였고 얼마나 지금 모금이 됐을까요? 네, 저희가 그 연말에 11월, 12월을 집중 모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 56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은 거리의 자선 냄비 모금뿐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주시는 후원금, 네. 또 개인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시는 기부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네. 56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이 금액을 또 꼭 달성해야지라기보다는 기부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세우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나 올렸는지 갑자기 네. 그냥 사랑의 온도 탑은 올랐는지. 네. 아, 몇 퍼센트라고 알려지더라고요. 네, 사람이. 맞아요. 거리 모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 정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21일 네. 기준으로. 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일본 청취자께서 지금 라디오 방송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안 밝혀 주셔 가지고. 그러면 2천만 원을 이제 기부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선정 대상까지 하는데 네. 기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 혹시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네. 보통은 일정 금액을 5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숫자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2천만 원 나누기 50만 원.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의료비 같고. 아동 의료비 더 나오는 경우는 더 지출이 그렇죠, 맞죠.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신청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공개가 돼 있나요? 네,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세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자선냄비 네. 홈페이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 중에 구세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일본 청취자께서 얼굴 없는 천사신데 기부해 주신 2천만 원을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 구세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은 분께 50만 원씩이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지만 네. 근데 지금 같은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예요. 50만 원도 큰 돈입니다. 네. 정치자께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세군 팀장님 나왔다 그랬더니 네. 이런 문자들 보내주셨네.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갔다가 구세군 냄비에 조금 넣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구세군 선생님 계속 나오세요. 또 말씀을 너무 잘 하셔요. 네. 저희 직원들 아니겠죠? 아니, 저도 토요일에 광화문 갔고 그 뵀어요. 광화문역에 남녀 한 분이 유니폼 입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내려고 했는데 네. 정말 열어보니까 지갑에 신용카드만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넣어버리려다가 괜찮은 그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넣어버려서 무한히 써버려라. 안 소장님 네. 뭐 토요일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촛불집회 때도 가기도 하고 사람 만나러 왔는데 근데 진짜 이 말씀 나와서 네네.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아, 현금을 요즘 안 갖고 다니니까 네네. 근데 예전에 보면 어떤 기부 행사가 보면 신용카드로 기부를 받는 장치를 해놓은 게 왔는데 네, 아직 구세군 냄비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네. 요령도 있나요? 네네.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지는 못했지만 서울 일부에 이제 카드기가 되는 걸 설치를 했고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분명히 맞습니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이태전인가 광화문인지 시청 앞이지 지나가다가 요맘때 네. 만 원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좀 그렇더라고. 아우 좀 쑥스러워. 그 저렇게 정치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네, 이게 만 원짜리 넣는다는 게 정말 쑥스러워. 저 같은 호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네, 아직까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게. 길을 가다가 동선을 그 종을 두드리는 구세군 네. 선생님들한테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쑥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종을 그 통을 두 개 넘었대요. 하나는 와서 넣는 사람들, 네. 하나는 지나가는 길에 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슬쩍. 왼손이라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슬쩍 추구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제가 저희 거리 모금팀이 한번 그거 좀 구세군 회의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쑥스러워서 넣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안복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 네. 아니 그래서 신용카드 네. 그거 마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네. 그래서 카드를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제로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제 단말기를 설치를 또 해드렸고 뭐 이제 그게 거리에서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냥 다양한 캠페인들을 또 소소한
확실하게 기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만 구세군이 거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1년 내내 기부를 받고 있고 또 기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 제작진이 찾아보니까 QR코드로도 기부할 수 있다고.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QR코드 가가지고 찍으면. 찍는 QR기. 리더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부는 진짜 투명해야 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쉬워야 되거든요. 그 누구나. 맞아요, 맞아요. 소액이라도 쉽게 부담 없이. 네. 이 팀장님, 저희 네. 일본 애청자처럼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다 이런 뉴스가 매년 나오는데 네네. 올해는 어떤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요? 네, 그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저희 자선냄비에 기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름이 없으세요. 얼굴이 없으시고. 네, 사실은 그래서 아. 네, 누가 딱히 기억나느냐 하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자선냄비 하면서 쭉 시간을 돌아봤을 때 크게 기억에 남는 분은 없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1,000원을 지어주고 이제 아이가 막 와서 딱 넣고 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뒤돌아서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네, 확 뛰어가는 그런 뒷모습. 꼬마가. 네, 꼬마가. 그리고 이제 쭈뼛쭈뼛. 아마 그 꼬마는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네. 막 이렇게 뛰어가고 또 자기 용돈을 진짜 자기 지갑에서 꺼내는 뭐 초등학생들 그리고 연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리고 뭐 퇴근길에 어떤 중년 신사가 그냥 툭 이렇게 넣고 가시는 그런 뒷모습들 그리고 이제 종소리가 들리면 저 멀리에서부터 막 주머니 이렇게 찾으시는 어르신들 아~ 네 그런 분들 시민분들 볼 때 저는 그런 분들이 다 얼굴 없는 천사시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특히 기억에 남는 분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네 이 독재가님 네. 네, 제가 허리케인 라디오 네, 1번 청취자분 아, 맞습니다. 대단한... 정말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기억에 남고 저희도 참 뿌듯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전화를 받고 예. 제가 너무 사실 신기해가지고 네. 일본에서 듣고 계신 허리케인 독지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독지가님께서 처음에 시중 거래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아~ 바로 PD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또 PD하고 작가들이 회의를 하다가 네. 구세군 쪽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고. 홈페이지 와서 보시고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 오늘 청취자께서 저도 장애인분들 발이 돼서 필요하신 볼일 있는 곳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힘든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 많이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네. 문자들 보내주셨는데 예. 정말 잘 쓰겠습니다. 자, 구세군 네. 하면은 이 대표적으로 자선냄비 아닙니까? 예. 팀장님한테 이 자선냄비는 뭡니까? 자선냄비란? 저에게 자선냄비란 사실은 12월 제 야근의 전부. 아.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 입사한 지 9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여기를 퇴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이 자선냄비를 또 진행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가면서 정말 바쁘고 또 마음이 막 분주하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 냄비에 채워지는 따뜻한 마음들 정말 이름 없이 채워주시는 그 소소함들을 보면 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막 엄청난 책임감 또 네. 되게 느끼게 되고요. 사명감. 네, 맞습니다. 이걸 정말 잘 써야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자, 듭니다. 허리케인 라디오가 뜨뜻한 나눔의 통로가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하고요. 멀리 일본에서 귀한 기부해 주신 청취자분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영은 팀장님도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연말 이 따뜻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이영훈 팀장님께서 선곡을 한번 부탁할게요. 네, 저는 오늘 촛불 하나, G.O.D의 촛불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네. 잠깐 선곡 이유는요? 아, 그 가사 중에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된다라는 표현이 예, 있는데 예. 냄비가 그런 것 같습니다. 1,000원이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고 맞습니다. 몇십억이 되는 네. 기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염병이에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전염병은 나쁘지만 기부만큼은 좋은 병이에요. 이영훈 팀장님 라디오 DJ도 되겠어요. 네. 네.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훈 팀장님. 네. 네. 이영훈 팀장님께서 선곡한 G.O.D. 촛불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G.O.D의 촛불 하나 들었습니다. 청취자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좋은 야근, 선행 야근, 네, 12월은 야근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좋은
좋은 선행 야근이다. 또 다음은 재밌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우리 조카도 4살 때 자선 냄비에 1,000원을 넣고 오더니 막 울더라고요. 자기 돈이 이제 다 없어졌다고. 엄마 아빠 따라서 냈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자, 안 소장님도 나눔을 예.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 안암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기 장학금 수여했다면서요? 예, 뭐 오늘 제가 미담 특집에서 억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마침 크리스마스 앞두고 12월 22일 날 일곱 예. 명의 꿈수저 청년들. 그러니까 꿈은 많은데 돈은 없어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일곱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한 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지원됐는데 다 못 들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보 모여 있는 곳이 드림스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꿀팁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나 학생 청소년 당사자들은 드림스폰에 가면 수천 개의 장학금 정보 올라가 있는데 네. 그중에 안암사 장학금도 하나 있고 그중에 지원해서 일곱 분 선정해서 300만 원, 2,100만 원을 네. 제가 이렇게 오늘 피켓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유튜브에 증자들이 예, 아이고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장학금 예, 3천만 원. 어저께 연합뉴스 300만 원. 네. 연합뉴스 기사도 나왔는데 제가 이번이 네 번째니까 네. 그동안 세 번째 동안 17명한테 5,100만 원. 그래요. 이번에 네 번째를 7분에게 300만 원. 그리고 내년 2월에 또 17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날 앞두고 이게 명절 때 돈 없으면 더 서럽잖아요. 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예산과 정책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그것대로 해야 되고 캠페인도 예. 하고 누군가는 좋은 정치라도 누군가는 좋은 시민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구세군처럼 네. 우리가 직접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건 해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하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이영은 팀장께서 GOD의 촛불 하나 선곡을 해주셨는데 네. 안진걸 소장님 스스로가 촛불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예. 저 문자 통전 하나라도 되고 싶습니다. 안 소장님 올 한 해 열심히 뛰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뭐 이분들에 비하면 저는 참 부끄럽고요. 코로나로 고물가로 경기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 년째 변함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다른 사장님들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은 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구세군 이영은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영은 팀장이 오늘 처음 하는데 한 10년을 같이 한 분 같아. 호흡이 딱딱 맞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아, 풍금 가수님 아주 이제 겁먹겠는데요. 아, 본인이 쫓겨났을 때 땀. 자, 이제 4부에서는요. 올 한 해 또 다른 불우한 이웃들 도와주고 계신 다른 사장님들 만나볼 겁니다. 두 분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사장님입니다. 작년 11월에 방송을 같이 했던 전화 연결했던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청취자들한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성내동에서 중국 음식점 차이전 해물 왕짬뽕이라는 음식점 운영하는 고원영입니다.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안진걸 소장하고 아, 예, 예. 구세군 이영훈 팀장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예, 고원영 사장님 예, 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8년째 동네 어르신들께 짜장면 대접하시는 사장님이잖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전히 짜장면 물어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매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 동네 어르신 30, 40분하고 아동센터 아이들 30, 40명을 매일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4시에 6시 사이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그때, 달에는 언제 하셨어요? 며칠 날? 이번 달 저번 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네, 그때 예, 코로나 예. 와중에도 어렵지만 하셔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또 저도 강동구 사니까요. 근데 그때 헌혈증 가져가면 또 짜장면 한 그릇 그냥 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헌혈증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올해는 150장 조금 더 모였고요. 아. 네. 찾아오시면 저희가 바로 드리기도 하고요. SNS 보고 말씀을 하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등기 우편으로 직접 바로 보내드립니다. 헌혈증을요? 예예예. 예, 예. SNS로 어떻게 접속을 해요? 제가 페이스북 같은 걸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온 그런 거를 글들을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사연이 있거나 하면 찾아서
그냥 제 이름을 안 적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보내드려요. 예. 오, 네. 진짜 근데 짜장면 봉사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장님? 네, 그 가게에서 하는 이제 주민들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 강동구에 중식업 연합회라고 한 20여 년 된 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그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관이나 장애인센터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미리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바로 아침 뭐 새벽 6시부터 출발해가지고 현장에서 양파도 까고 해서 즉석에서 다지고 볶고 해서 면도 바로 만들어서 즉석에서 1000그릇, 2000그릇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산불 지역에서도 봉사활동 하셨다면서요? 오, 그렇죠. 봄에 울진 삼척 지역에 저희가 그 얘기를 신문이나 그 TV 보고 바로 예. 그 저녁에 영업을 마치고 한 11시쯤 출발을 해서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어요. 울진에. 요 기사죠. 잠 안 자고. 예. 예. 저는 이 강동구 중식원 연합회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암사동 선사축제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이 부스 차려놓고 현장에서 새벽부터 아주 저렴하게 직접 요리해서 주세요. 그렇군요. 짜장면을. 그 중식업 연합회 그러면은 중국집 사장님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집 대표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가정주부도 계시고 뭐 이태리 하시는 분, 광고하시는 분 등 여러 택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같이 회원으로 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저희 가게로 오셔도 되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핸드폰 번호 이렇게 알려드려도 될까요? 핸드폰 번호. 예, 010-3721-4130으로 문자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같이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0-3721-4130. 예. 네네네. 예, 봉사 참여하실 분들 좀 메모하셨다고 연락 좀 하시고. 아, 예예예. 예. 차이젠 해물 왕짬뽕 사장님입니다. 고원영 예, 예. 사장님 전화번호예요. 예. 네. 그 사장님 아까도 그 코로나 한참일 때도 어려운 와중에 이제 예, 예. 그 짜장면 봉사해서 제가 정확히 가고 있는데 네, 그때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다들 어려우셨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또 불경기가 그렇죠. 닥쳐가지고 걱정돼서 여쭤보네요. 봄에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는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예. 예전처럼 100% 나아진 건 아니고요. 특히 연말인데도 솔직히 예약이나 이렇게 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거의 예.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연말 경기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아 그래서 좀 어렵죠 저희도. 그러니까 극심한 고물가나 어떤 고유가 고환율 고문이 때문에 아예 모임을 안 잡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확실히 예. 저희가 체감하는 체감하면 느끼는 거는 더 안 좋죠. 사용자분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그 물가랑 원재료도 엄청 올랐는데 가격은 네네네. 어떻게 좀 올리셨어요 아니면 그대로요? 아 그래도. 짜장면도 500원씩은 올리긴 했는데 500원.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지만요. 아, 500원이면 티 안 나죠. 예.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또 불경기인데도 짜장면을 계속 나누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해왔던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도 멈추지는 않았고요. 아...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기분은 그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전염병이라 했는데 우리 고사장님 말씀 들으면 기분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야. 한번 이거 빠져들면 계속 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가게일수록 더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봉사도 잘하시고. 자, 강동구 송내동에 차이젠 해물 왕짬뽕 정확히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강동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강동구청 옆에? 네. 네네네. 강동구청만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거기 예. 찾아가서 오른쪽에 좀 눈 돌리면 금방 간판이 예, 딱 예, 보입니까? 바로 보입니다. 예, 예. 차이젠이라고 딱 써 있어요? 네, 차이젠 해물 왕짬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아, 정말 가고 싶다. 구세군 이영은 팀장님도 짬뽕 좋아하십니까? 네. 구세군 분들도 중국 음식 자주 드세요? 네, 야근할 때 많이 시켜 먹어요. 여기 구세군 선생님들 짜이젠 하면
짬뽕 다 같이 가셔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번호를 적어놨고요. 네. 그 긴급고 나갈 때만 연락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만에. 지금 유튜브로 저 한 청취자께서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고원영 사장님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3721-4130입니다. 자, 고원영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원영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준 곡입니다. 박군입니다. 한 잔에. 예. 요거 참 왜 한 잔에를 하셨어요? 전화 끊으셨나봐. 자, 듣겠습니다. 박군 한 잔에. 박군의 한 잔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요, 훈훈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안 소장님하고 이영훈 팀장님 차례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와, 4722번님. 저는 10,000원씩 봉투에 넣어 남대문과 서울역 노숙인들께 100만 원 전달했습니다. 떡국이라도 사 잡수시라고. 다음에 이분은 봉투 하나에 10,000원 넣어서 100여 분에게 드렸다는 거. 그러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얼굴없는 천사신. 네, 네, 맞습니다. 네, 7740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거 소장님 같은 분이 이사회에 소금이지 싶어요. 항시 늘 건강한 행복을 누리소서 하시면서 저는 40년이 넘게 뇌성마비 장애인협회에 매달 10,000원씩 자동이체 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지금 막 피켓 들고 생색 내보는데요. 예, 구세군 이영훈 팀장님. 그리고 봉사하는 사장님, 사회 좋은 분들이 있게 따뜻한 사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와. 감동. 저도 감동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사장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 9월 달에 전화로 인터뷰했던 사장님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최군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님과 또 구세군 홍보팀장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사장님. 네, 걸걸한 목소리 참 여전하시고. 자, 청취자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강진구에 사는 찐빵 공장장 장공장장 장춘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소문난 만두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침에 김호중 공장장이 있다면 우리 자양시장에는 장공장장이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맞죠,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년 전에 제가 찐빵 4개 1,000원이었다. 예. 가격 그대로입니까, 요즘? 어머. 그다음 붕어빵 막 다 올랐던데. 예, 4개를 팔고 있는데 지금 이분에 또 이제 중국하고 또 사이가 또 멀어져가지고 이분의 그 팥 가격이 또 엄청 폭등했어요. 예. 팥값이요? 그래서, 예, 팥값이요. 옛날에 뭐 싸질 때 우리 애 먹었잖아요. 예. 그래, 이번에는 이제, 그, 뭐, 우리가,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인도 태평양, 그 미국, 뭐, 인도, 이들은 또 그쪽하고, 뭐, 썸씽이 좀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또 거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네, 그 썸씽 때문에. 또 농수산물 가격이 엄청 하여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가격을 좀 조정해야 한, 뭐,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붕어빵 하나에 1,000원씩 하니까, 그래도 하나에 1,000원은 아니겠죠, 사장님? 저는, 1,000원짜리는 조금 이제 크죠, 네, 한 개 1,000원짜리. 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예. 예, 저희는 뭐 좀 작게 해서 이제 4개 1,000원 팔고 있는데. 아, 작게 해서 4개. 근데 4개 1,000원,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 인도 태평양 이 전략 때문에, 이, 붕어빵 장사하는 분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이야기를 사장님 표현이 사장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인도 태평양하고 썸씽이 발생해서 붕어빵이 다 없어졌잖아요. 붕어빵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 뭐 붕어빵 두 개 1,000원 팔고 뭐 또 뭐 좀 괜찮은 거는 프리미엄 붕어빵 한 개 1,000원 팔고 그러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가게들이 다 자꾸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쌀을 기부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 올해도 뭐 했습니다. 뭐 동참했는데 올해는 또 쌀값이 이게 또 폭락했잖아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올해가 막 키로수로 따지면 제일 많이 했네요. 2,600kg였습니다. 올해. 아. 이렇게 연말마다 쌀을 기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어릴 때 뭐 이게 그 전후 시대가 돼가지고 참 못 먹었잖아요. 배고 굶고 뭐 이래가지고 뭘 걷고
국수, 뭐, 수제비, 보리밥, 뭐, 쌀을 먹는 것들 구경을 못하고, 그런, 그, 지난날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새벽 같이 나와서 찐빵 만든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일찍 나오시는 거고요? 아이, 새벽에 일찍 옵니다. 뭐, 3시 반이면 내가 놉니다. 3시 반, 네. 네. 그, 같이 좀 하자고 했더니 아들이 싫다고 해서 걱정 많다는 아.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때요? 아, 지금 달게 가지고 지금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아, 잘 됐네. 아, 예. 매일 새벽 네. 3시간에 나와서 힘들게 번 돈이지만 그 쌀을 못 먹던 시절을 생각해서 해마다 500만 원의 쌀을 이번에 2600kg이나 기부를 하신 사장님 정말 멋있습니다. 어, 가게 이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라임도 좋고요. 뭐 다양한 찐빵이 하도 이제 유명해가지고 지금 막 소문에 엄청 힘이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에 만드는 거 지금 벌써 다 찐빵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이름 말씀해 주세요. 네, 가게 이름은 그냥 막 저 다양 전통 시장에 소문난 만두입니다. 아, 소문난 만두. 소문난 만두. 예. 자, 장춘저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예예. 예. 예,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게 나중에 파이팅하십시오. 예. 예, 사장님 해피 뉴이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양동의 찐빵 공장 공장장님 소문난 만두 사장님이었습니다. 미리 신청해주신 진섬 기도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양동 찐빵 사장님 소문난 만두집의 장춘조 사장님의 신청곡 진섬 기도합니다 들었습니다. 이혜원 팀장께서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네. 저도 사랑밭에 매달 소액 전기 이체하고 있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예. 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밭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죠? 네, 함께하는 사랑밭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휴, 저희가 시간상 두 분만 전에 연결했는데요. 사실 미리 돈을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 빵을 나눠주는 미리네 가게 고재영 빵집이라는 데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면서 반찬 봉사는 용인 삼가동에 먹고 또 먹고 집밥 식당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연결했던 분인데 어르신들 뭉친 근육을 그냥 무료로 어떤 예약을 하시고 풀어주는 하남 미소 스킨케어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멋진 사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훈훈한 공동체로 예. 계속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예. 손님분도 어서 오셔도 이제 저희가 꽤 되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익원 사장님.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어서 오시오 2022년 마지막 시간인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그 방송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였잖아요. 고양시 덕안구 화전동의 이수경 한식뷔페 맛집 중에 맛집인데 네. 무려 4,600만 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해서 사장님이 방송 도중에 우실 뻔했잖아요. 반까지는 해소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중간에 제가 그 고양시 덕안구의 한준호원 MBC 아나운서 한준호원이랑 나서서 드디어 해결돼버린 거예요. 예, 예. 네. 얼른 자, 전화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이수경 한식뷔페의 구홍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몇 달째 반갑습니다. 예,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이 얼마였어요? 예, 4,600이었습니다. 와, 얼마 만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 기분이 어떠신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진걸 소장이 애 많이 써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 정말 저기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저, 뭐, TV, 특히 TBS 교통방송 해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라서 정말 행복하고요. 네. 예. 또 안질건 소장님, 최고 앵커님, 또 기획청 관계자님,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는 한준호 의원님. 네. 국정일도 바쁘실 텐데 이제 보좌관이 다음 날 와서 파악해 가더니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내일처럼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장님도 저희들은 사연 때 말 안 했으면 제가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 잘해주셨고. 그렇죠. 그걸 허리케인 라디오 제작진들이 안진걸 소장 뭐 하고 있어? 혼내가지고 제가 나섰고. 저도 고양시 덕양구 보니까 한준호 의원인 거 MBC 아나운서 주신 마침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드렸더니 의원님하고 보좌관들이 정말 내일처럼 교육청 건설에서 다 전화해갖고 호소하고 또 호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절반이 먼저 들어오고 이게 또 나머지 절반이 내년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그러네요. 또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준호 의원님하고 나서가지고 아이고 올해 안에 해결합시다 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4,600만 원이 넘는 네. 돈이 해결 다 결제가 된 거예요. 그 구사장님 네.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막 울먹거리실 정도인데 사장님. 네. 정말 뜻밖의 다 받으셨는데 네. 예, 이제 아주 저, 앞으로 사업에 쓰십니까? 어디다 쓰세요? 아,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도 뭐 돈 때문에 뭐 이제 자산군하고 집사람하고 다툼도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그냥 막 식재료비, 인건비, 세금도 밀려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자동차가 고장 나서 폐차하고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저기 돈 나올 때까지 아마 자동차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회사장님께서 이 어렵게는 와중에도 공익단체에 한준호 의원실이나 민생경제에서 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말아라고 지금 아유. 어려우시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이 사연을 들으면 한준호 같이 열심히 한 의원이 있으면 정치인들 후원하면 10만 원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될 거다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예, 구홍규 사장님 네네. 오늘 짧은 전화 고맙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관 또 좀 끝으로 참 애청자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막 내일처럼 돈 받았냐고 걱정 막 찾아주시고 택시 기사님도 찾아주시고 아, 네. 진짜 액체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예. 새해 복 또,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작은 선물 저희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장님 당수도 9단이라는데 무섭지 않다고 예. 우리 애청자들이 왔다. 갔다 오시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덕양구 화전동 이수경 한식뷔페 구홍규 사장님이었습니다. 와. 자 저희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구세군의...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구세군 이영훈 팀장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참여해 주신 소감 들어볼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내일처럼 걱정해주시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들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누가 최고다 그럼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누가 최고다? 네.